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혼 관계로 3년 동안 살다가요. 네. 전 부인이 괴롭혀가지고요. 이혼한 전 부인이 괴롭혀가지고. 네. 아, 헤어졌어요. 네. 헤어졌는데. 네. 이제 또, 이분이 저한테 또 잘해주거든요. 아, 예. 아직도 연락이 오고요. 네, 가끔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따로 제가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오시고. 네네. 조금 그냥 도와줘요. 아,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이분이 저하고 13살 차이 나는데요. 네. 잘 될 수 있을까?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 이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친구 관계로. 예. 지내고 싶다고 하면서. 네. 근데 행동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하시군요. 예, 그리고 이분. 아, 네. 굉장히 재력가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만나서. 네. 네, 밥도 좀. 와가지고, 이렇게. 가끔 사주고 그래요. 아, 예,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요. 그 남자의 속마음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예, 지금 3년 동안 사실혼 관계 있으셨고 지금 헤어진 상태이신 거죠? 네. 네, 예, 예. 지금 근데 지금 다시 만나고 싶으신 건데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신 거고요. 만나긴 해요. 만나고 있는 건데, 예. 예, 카드분 설명 좀 해드릴게요. 기존에 그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는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식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거든요. 게다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본인 말고 또 다른 여자분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죠?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면, 이 관계 자체가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유진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여자분 자신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불안감, 이 무서움 같은 경우는 끝이 안 날 거예요. 아마 그 남자분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자분을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남자분을 확실하게 잡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셔야 될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본인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지금 이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아래 번호 보이시죠? 네.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화 주세요.